여기는 서울에서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용화산 입구에 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용화산 큰 고개 주차장이라고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등산로 입구가 딱 나와요. 근데 더 이상 직진은 할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현재 위치 큰 고개고요. 용화산 정상까지는 700m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만 갔다가 올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멀어. 차량을 회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차로 왔기 때문에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쉬운 코스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쉬울지는 일단 가봐야 아니까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옷을 벗어놓고 가셨네요. 자, 등산 시작. 시작부터 가파른 계단이 나왔습니다. 밧줄도 나왔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산은 없어. 그쵸? 쉬운 산은 없다고 봐. 오늘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산이 가장 힘들다. 이 손잡이가 로프인데 로프 사용 금지. 사용이 금지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지 말라는 얘긴가? 아니면은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야. 시작부터 쉬운 산은 아니구만. 어? 갑자기 호치키스도 나오고 이런. 으이구. 아휴. 이 산도 네 발로 올라가야 되는 산인가 봐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데크 계단. 그러니까 그냥 짧은 구간에 한 방에 그냥 빡 하고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700m 안에. 지금 여기 큰 고개 주차장 있는 데가 600m예요. 해발고도가 600m. 그러니까 우리는 한 2-3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용화산 정상이 지금 800인지 9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하여튼 동네 뒷산 정도의 높이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한 방에 그냥 냅다 올라가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데크 계단이 끝난과 동시에 나오는 또 호치키스 구간. 이거 겨울에 엄청 위험해. 호치키스 미끄러워서. 와우. 이게 나무뿌리가. 아이고 이걸. 아이고야. 이거 뭐 시작부터 엄청나는구만. 아이고. 아이고. 계속 호치키스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재밌네 이 산. 오, 조금 빨리 올라가면 운해도 볼 수 있겠는데요. 으차. 우와, 저쪽에 운해 보여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와, 산세 너무 이쁘다.
가만히 있어봐라. 제가 오늘 여기에 혼자 오지 않았어요. 게스트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 게스트 어디 갔지? 게스트가 카메라에 나오는 거 싫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됐네. 자, 이제 능선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야우! 반대쪽도 너무 이쁘다. 이쪽으로는 저 멀리 상그림해가 보이고 중간중간에 운해가 섞여 보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용화산. 오늘 용화산의 아침 아주 멋있습니다. 햇빛이 따뜻한데요? 오늘 추울 줄 알았더니 햇빛이 따뜻해. 짱!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얼굴은 절대 나오고 싶지 않은 우리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십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자, 요 정도로만 소개하고 부끄부끄 하니까 내려오시죠. 자, 멋있는 아침의 모습을 담아보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가봅니다. 이게 여기 뭐라 그러지 이거? 롤러스케이트 타는 때 느낌. 이거 엄청 미끄러운 구간. 조심조심. 아, 아침 햇살 너무 좋다. 실장님! 앞만 보고 돌진이야? 같이 가시죠. 아이고, 좋다, 좋다. 용화산, 아침 운동하기 딱 좋음. 뒤로 운해를 보면서 계속 숲속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밧줄 구간만은 아니에요. 근데 경사도가 꽤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운해를 본다. 왠지 멋있는 뷰가 나올 것만 같아서 올라왔는데 대박숲! 실장님! 빨리 와봐요! 대박! 정말 바다 같아! 구름바다! 운해! 와우! 너무 멋있다!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요. 이걸 안 보고 갈 순 없어. 엄청나죠? 구름과 산과 구름바다. 운해.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이 천길 낭떠러지로 보이는 단풍들도 멋있고요. 야, 진짜 짱이다. 짱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박스. 오늘 서울에서 5시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지금 시간은 9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짧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왠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는데 서두르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해가 점점 떠오르는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요. 용화산의 아침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숨이 헐떡거리네. 이렇게 가다가 옆을 딱 보면 와 진짜 여기도 강원도 부근이라 단풍이 위쪽 부분에는 많이 지고 있네요. 근데 숲속으로는 붉게 물들어 있죠. 숲속은 진흙금지. 흥, 예뻐라. 여기는 일반 등산 코스랑 비스무리하고 여기서 이제 능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다. 왠지 이쪽 능선에서 또 바라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다 쓰러져가는 표지목이 나왔습니다. 정상 방향만 써있고 뭐 몇 미터 남았는지는 안 알려주는데요. 아, 여기 써있다. 정상 100m. 세상에 다 왔어요. 100m만 가면 돼. 여기 위가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으로 가는데 운해가 옆에 계속 있습니다. 정상에서 운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정상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화산 정상, 여기도 용화산 정상 해발 874.4m고요. 와, 이 뒤에 운해 봐요, 운해. 아마 나뭇잎이 많은 계절에 왔으면은 이 운해를 이렇게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야! 여기가 전부 다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여기 정상부에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그럴만한 장소가 돼요. 그럴만한 장소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리와 시간은 큰 고개에서 시작한 거는 700m라고 써 있었지만
1.02 45분 3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5시부터 준비를 해서 여기 춘천 좀 지나서 춘천과 화천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용화산에 등산을 1시간도 안 되게 했는데 여기는 자타공인 초보자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암벽 구간이 있긴 한데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좀 재미있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이 정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오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 번쯤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는 구간 내내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사진 찍고 놀다가 올라오시면 올라오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산 해볼까? 하산까지 하면은 아마 1시간 반 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1시간 반 좀 넘겠다.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다니면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또 내려가면서 운해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멋있는 풍경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사진 찍으면서 내려가면 왕복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용화산은 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용화산 하나만 타지는 않으세요. 오봉산이랑 용화산 연계산행을 하시거나 용화산에서 오봉산으로 연계산행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배후령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배후령 고개로 해서 오봉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오봉산은 다녀왔고요. 그리고 차량 회수가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여기 용화산만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그냥 아침 산책하듯이 왔다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기는 했죠. 여기 운전해서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산행 2시간. 아주 설탕, 커피, 크림처럼 둘둘둘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경치 감상하시라고 조용히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하산길은 낙엽이 있고 그리고 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낙엽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얘네가 발을 막 잡아.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됩니다. 아직 몇 시지? 운해가 아직도 있는데 지금 9시예요. 아침 9시인데 아직까지도 운해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발밑을 안 보면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아야아야 피철철.
올라오면서는 못 보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깃들어져 있는 돌탑입니다. 이게 올라올 때랑 내려올 때랑 보이는 게 달라. 아이고. 이 호치키스 구간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야 다른 호치키스 잡으면 된다 치는데 내려갈 때는 저 지금 꼭 붙잡은 밧줄과 흔들리는 나의 다리. 어무서 어무서. 어이구 야. 여기 바위가 손가락 바위 같아요. 손가락 바위라고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좋아. 신기하지 않아? 진짜? 난 발가락 생각했는데. 어, 발가락 같기도 해. 이거 엄지발가락. 그럼 발가락 바위라고 해볼까? 발가락이 튀어나온 발가락 바위. 신기한데? 여긴 나들이 더 쌓여있네. 그 나무 뿌리를 밟으면 미끄럽더라고. 운해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다다다다다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완전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밑쪽으로는 아직 단풍이 노랗고 빨갛고 난리 났습니다.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등산을 하나, 둘, 셋, 끝! 마쳤습니다. 오늘 총 산행 거리는 2.20, 1시간 28분 13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고개에서 정상 갔다가 다시 큰 고개로 내려온 거리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 시간이면 다녀오실 수 있는 아주 초보자 코스인데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산입니다. 용화산 정말 한 번쯤은 와보시기를 강추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은 오봉산이랑 연계해서 산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봉산도 좋거든요. 오봉산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다른 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